Is your channel TV go?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시 상황이 있었던 일을 다 공개하면 정부가 위험해집니다. 이거는 많은 사람이 추정컨대는 예를 들어 여사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여사가 뭐 공천이든 뭐든 부적절한 민원들이 있었을 거로 추정을 하잖아요. 그러면 그걸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하고 덮고 갑시다란 얘기예요. 말이 안 되는 거죠. 저는 국가기관이나 공조직들은 항상 명분상은 클린해야 된다고 봐요. 밑에서는 뭘 할 수 있죠. 밑에서는 뭐 사람도 그렇고 다 어떤 불법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가 그래서 필요한 건데 이미 본인이 얘기했잖아요. 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불법적인 일이 있었을 것 같아. 있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덮고 가자? 이건 아닌 거죠. 예로 특검법도 마찬가지예요. 다른 후보들이 특검 들어가면 대통령 탄핵됩니다. 잘못한 게 없으면 탄핵 안 돼요. 역풍만 불어요. 근데 지금 토론회를 보면 대놓고 일부 친일 후보들은 최상병 특검법 가면 탄핵됩니다라고 얘기해요. 그럼 뭔가 탄핵될 일이 있었던 거야? 라는 충분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걸 전제로 두고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. 당무계 국정농단을 얘기하면서 왜 우리의 이 뭐랄까 들추면 큰일 날 일을 자꾸 공개를 합니까? 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. 아니 대놓고 나쁜 일을 했다는 거 서로 간에 인정을 하고 해요. 그러면 거기를 파고들어서 얘기를 해야지 이제. 들킨 거예요 이거는. 들킨 건데 우리 구체적으로 들키면 위험하니까 이제 여기서 그만합시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It's your channel TV.